달마 대사와 제자 해가. 40살이 넘어서 출가한 해가는 왜 자신의 엔파를 잘랐을까? 중국 허베이성의 숭산은 높았다. 봉우리만 72개나 된다. 경운기를 타고 오솔길을 따라 산 기슭까지 갔다. 가파른 돌계단을 헉헉거리며 1시간 동안을 올랐다. 1500여 년전 달마는 이 길을 어찌 오르내리셨을까? 계단도 없던 시절 밥은 또 어찌 해결했을까? 기록에 따르면 달마 대사가 며칠째 수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산 아래 절에 내려가 밥을 먹기도 했다고 한다. 숭산의 정상 바로 밑에 작은 바위 동굴이 있었다. 그 동굴이 달마굴이다. 어른 서너 명이 앉을 만한 좁은 공간. 달마대사는 여기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했다. 안으로 들어섰다. 캄캄했다. 그게 달마대사가 헤쳐갔던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달마는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하여 내가 숭산이 되고 숭산이 내가 되는 경지에 들었다. 달마가 보낸 9년 수행의 치열함은 산 아래 소림사에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달마 대사가 마주봤다는 동굴의 벽면 바윗돌이다. 유리관 속에 보관된 바윗돌에는 달마의 얼굴과 수염, 자선하는 모습의 윤곽이 보인다. 오랜 세월 꿈쩍도 않던 달마의 그림자가 바위에 물든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놀라울 뿐이다. 제자가 있어야만 중국 땅에서 선후 맥을 이을 수 있음을 말이다. 달마에게 필요한 건딱한 명의 제자였다. 숱한 이들이 달마 대사를 찾았으나 그는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땅에서 싹을 틔우려면 적방한 땅보다 강한 법맥, 제대로 된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40살이나 된 신강이란 스님이 가파른 산을 타고 달마굴을 찾아왔다. 그는 유교와 도교에 정통한 고수였으나 삶의 밑바닥에 깔린 불안은 어쩌지 못했다. 눈이 펄펄 날리는 동굴 밖에서 그는 꼬박 사흘 밤을 샜다. 드디어 달마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 중생을 건져 주십시오. 만약 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면 법을 주겠다. 달마 대사는 그렇게 거절했다. 푸른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릴 일은 없었다. 이에 신강은 칼을 뽑아 자신의 엔파를 잘랐다. 사방으로 피가 튀고 주위의 눈밭이 붉게 물들었다. 이 광경을 본 달마대사가 말했다. 부처나 보살도 몸으로 몸을 삼지 않는다. 목숨으로 목숨을 삼지 않으니 법을 구할 만하다. 깨달음의 걸림돌은 나의 몸과 마음이다. 그걸 비워야만 온 우주 몸과 마음,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달마는 팔을 자른 신강의 모모함에서 비움의 싹을 본 것이다. 그래서 신강에게 법명을 내렸다. 그가 바로 이조 해가다. 소림사 안에는 입설정이 세워져 있었다. 눈 속에 서 있던 해가 선사를 기리는 곳이다.
정각 안에는 달마 대사 곁에 소매 사이로 팔을 넣은 해가 대사의 입상이 있다. 가까이 갔다. 아무리 봐도 엠팔은 보이지 않았다. 해가는 달마의 제자가 됐다.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진도가 나지 않았다. 해가는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뒤늦게 머리 깎고 출가해 달마의 제자가 됐다. 해가는 수행에 진전이 별로 없어서 불안한 해가가 다시 달마대사를 찾아가 물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불안한 마음이 모두 없어졌느니라. 너는 보는가? 달마대사의 유명한 안심 법문이다. 짓고 부수는 내 안의 숱한 마음이 본래 없는 것임을 알리는 애기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진 자리, 거길 보라는 뜻이다. 빈 채로 차 있고 찬 채로 비어 있는 나의 본질. 그 삼라만상의 바탕으로 들라는 의미다. 비단 해가뿐만 아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온갖 문제와 마주치며 예민해진다. 불안해진다. 그런 예민의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 출처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